안녕하세요. 종이새입니다. 오늘은 무늬 접기를 이용을 해서 만다라 접기를 해보려고 해요. 접는 법도 아주 간단하고 끼우기도 쉬워서 쉽게 만들 수 있어요. 그러면 만다라 컵받침 접기 접어 볼게요. 준비물은 15cm 색종이 5장과 풀이 필요해요. 먼저 세모를 접어주세요. 펴고 반대편도 세모를 접어주세요. 그런 다음 네모를 접어주세요. 펴고 옆으로도 네모를 접어주세요. 편 다음에 중심선에 맞춰서 문접기를 접어주세요. 문접기를 펴시고 옆으로 돌려서 또 중심선에 맞춰서 문접기를 접어주세요. 그런 다음 다시 펴시고 요 접었다 편 선에 맞춰서 네모를 접어주세요. 돌아가면서 네 군데를 다 접어주세요. 그런 다음 첫 번째 접었던 네모선 거기 꼭지점까지 세모를 접어주세요. 그리고 두 번째 접었던 네모선을 한번 다시 접어주세요. 그리고 양쪽 모서리 부분을 요 옆선에 맞춰서 세모를 접어줍니다. 양쪽을 벌려서 네 곳을 다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. 같은 방법으로 모두 다 접어주세요. 이렇게 다섯 장을 다 접었어요. 그러면 첫 번째 가운데 놓고 싶은 색깔을 먼저 골라주세요. 뒤로 돌려서 가운데 중심보다 조금만 띄우고 접어주세요. 아주 조금만 띄우시면 돼요. 그러면 아주 예쁜 모양의 문양이 나오지요. 그 다음엔 요것을 풀을 칠해서 붙여주세요. 글로 요 세모 부분을 붙여줍니다. 이렇게 붙인 모양을 두 번째 내가 넣고 싶은 색깔 색종이를 뒤로 돌려주세요. 그리고
양쪽 꼭지점이 요 선의 중심에 만나도록 놓아주세요. 그리고 요 세모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주머니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딱 맞닿는 곳에 있어요. 그 부분이 되면 눌러주세요. 돌아가면서 같은 방법으로 끼워주세요. 노란색도 같은 방법으로 접습니다. 뒤로 돌려주시고 옆선에 요 꼭지점이 잘 만나도록 딱 맞게 크기를 맞추신 다음에 주황색 주머니 안으로 노란색을 집어넣고 여기 크기가 딱 맞게 들어갈 때까지 끼워주시고 눌러주시면 돼요. 그 다음 초록색도 같은 방법으로 모양을 맞추어 놓고 선에 맞추어서 모양을 잡아주세요. 그리고 요 노란색 주머니 안으로 초록색이 들어가도록 끼워주세요. 여긴 노란색이 없지요. 그러면 다시 빼서 유선을 잡아준 다음에 끼워주시면 돼요. 앞에 게 펼쳐져서 그래요. 다시 이렇게 놓고 마지막 파란색도 뒤로 돌려놓고 요 크기가 이렇게 딱 맞게 됩니다. 자, 요렇게 놓으면 되지요. 그 다음엔 여기는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초록색이 꼭지가 세모가 나와 있죠. 이렇게 그 부분을 이쪽으로 오게 만들어야지만 끼울 수 있고 여기 크기까지만 맞춰서 세모 끝부분까지 맞춰서 접은 다음에 끼워 주시면 돼요. 그럼 끝 크기가 딱 맞게 되지요. 같은 방법으로 세모 한번 접고 요 안으로 집어넣어 주세요. 이렇게 예쁜 만다라 무늬 접기가 완성이 됐어요. 친구들도 예쁘게 만다라 접어서 컵받침으로 사용해 보세요. 또는 식탁에 유리 밑에 끼워서 장식으로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종이 접기 할게요. 안녕.